상황에서는 두 번째 기자회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 농성 단원 3명이 체포된 상황에서 두 번의 긴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걸고 있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전면 거부라고 하는 이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21일 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요.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되고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7일 날 표결이 예상되고요. 그때 표결이 붙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기결, 인용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때문에 27일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촛불 집회가 있기 때문에 촛불 집회를 앞두고 저희가 야당들 그 국회에 저희들의 입장을 좀 밝히고요. 내일 집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전면 거부, 윤석열 다도범 국민농성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촛불행동 사무처장 고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으로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야당을 정적제고 공작으로 삼아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한 고발과 함께 더는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내일 촛불 집회와 농성을 하는 현장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경찰이 이것을 난입을 해서 이 농성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러나 촛불 시민들이 여기를 견결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식한 농성 시민도 있습니다. 5일째 단식에 들어간 농성 시민도 있습니다. 왜 단식을 하는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촛불 시민들의 결의를 다지고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규탄하고 반드시 이와 같은 만행을 매일매일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세력을 타도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무런 죄의 증거를 입증하지도 못한 채 제1야당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수사하겠다고 하는 공작정치를 21세기 대명천지에 버젓하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혹 이 집회가 민주당 지지 집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는 매우 중요한 핵입니다. 자기들 당은 윤석열의 사당으로 만들고 야당은 말살시키는, 그래서 민주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와 같은 검찰 독재의 만행은 누구라도 나서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왜냐? 이러한 정당 정치가 파괴되면은 민심은 자신의 고통과 희망을 전달하고 실현할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실에서는 독재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매일 폭군을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을 일삼으면서도 국민들의 눈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세금을 강탈해서 호의 호식하는 자들이 권력을 누리는 세상을 국민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것은 한 특정 정치인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또한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권력이 공권력 밖에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중대한 작업입니다. 야당을 말살시키는 민주정부는 없습니다. 정적재건을 공작적으로 펼치는 민주정부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짓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정권은 뭐냐? 독재정권입니다. 독재정권은 규탄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모든 악의 뿌리인 윤석열을 타도하고 이를 세력에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끌어놓지 않는 한 이 나라에게 행복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길을 길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윤석열이 타도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정부가 국회에 내놓고 잡아들여라! 잡아들여라! 구탄을 벌이고 있지만 그런 급한 따위는 완전히 집어치우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촛불집회와 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의 본부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웅장한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매달 한 번씩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이곳에 모여들어서 전국집중 촛불 또한 밝혀집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손을 잡고 반드시 이 악행을 매일매일 저지르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합시다. 구하겠습니다. 윤석열 타도, 타도하자 하는 타도하자 세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이재명 구속영장 전면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진걸 촛불혁명 상임공동대표신데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발언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우리 28차 촛불대인진 이번 토요일 바로 내일인데요. 관련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님들, 기자님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보시지만 내일은 전국 곳곳에 집회장으로 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100번의 유튜브 시청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집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여 부려 일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튜브도 봐주시고 집회까지 나와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예, 김민웅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평하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들은 나중에 세월이 조금만 바뀌면 전원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5,503억이라는 고기간수 금액을 1,800억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50%인데
5,503억으로 하면 그 지분 이상의 이득을 본 것으로 성남시에게 원천적으로 배임이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 수익을 예상하고 그것도 무려 70%를 성남시에 가져야 된다는 법에도 없고 상식에도 없고 일반 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논거를 제시해서 배임이라는 죄를 드림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공사 현장을 조금은 아는 분에 물어보면 얼마나 엉터리고 조작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예 이재명을 마녀로 만들고 그냥 악마하기 위해서 검찰이 법률가이라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윤석열 한동훈 앞잡이가 되어서 대통령 집무실 시킨 대로 그냥 조작으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입니다. 그걸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아 검찰이 설마 조작은 안 하겠지 뭔 문제가 있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어렴풋이 추정하는 그런 이미지 조작을 지금 검찰이 시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체포영장이 당연히 부결돼도 제1야당 죽이기 정치공장 상당한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게 60% 안팎이 나와도 찬성하는 공정하다는 여론이 40% 나오는 것이 벌써 성공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데 제1야당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치공작 불법공작을 자행하고 있고 그 배후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다는 게 자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계속 낼 거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안으로는 국민의당 경선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밖으로는 제1야당 주기를 대통령실에서 직권남용으로 불법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탄핵사회가 지금 벌써 두 개나 쌓인 것입니다. 퇴진사회와.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의병의 나라, 민초의 나라, 촛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우리 촛불행동의 기자회견과 함께 해주시고 내일 전국 곳곳에 촛불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 3월 18일 전국 총집중 집회 때 정말 100만 명 안팎의 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이 매일매일 저지르는 민주민생 파괴와 사건 조작, 정치 공작, 이 불법 행위를 당장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당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또 야당들이 똘똘 뭉쳐서 진지히 길거리 나섰다면 이렇게 정치검찰이 대놓고 구속영장을 조작해서 불법적으로 제출하는 폭거는 못 저지를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잊지도 않은 역풍 이야기다 보니까 정치검찰이 날개를 달아서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에 오히려 앞장서서 거기에 경찰까지 부역을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정호영 등 그 측근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뭐 최강욱 의원 이런 데 대해서는 없는 제도 태산을 만들고 댓글로 태산 만드는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일 촛불집회 때 또 민주당 의원들 몇 분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월 25일 날 부산에서 집회한다는데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오라수목은 금은 국회의원하고 토요일에 이틀 중 하루는 나와서 국민들과 촛불행동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촛불행동도 촛불행동 나름대로 더 많은 전국의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들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굳건히 연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사회단체들이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연대를 넓혀나가고 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일궈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농성, 지난 토요일부터 일주일째 들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이곳에도 많이들 나와주시고 우리 지금 유튜브로 봐주신 분들 무엇보다도 내일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많이 나오시고 3월 18일은 무조건 나오는 날 이렇게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세 번째 발언으로요. 우리 촛불행동에 고문을 맡고 계신데 박재동 화백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을 감시해야 될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농성하고 있는 시민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기부를 탈취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범죄자입니까?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슬슬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의 가방을 뒤지고 민주주의라는 말만 글자만 보아도 체포해 가던 시절,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날 저 광화문에 물대포가 쏘이던 시절, 그때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런 정권 오래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북한만이 절대 존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남쪽에도 절대 존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씨가 절대 존엄입니다. 이 김건희 씨는 누구나 알듯이 녹음 파일까지 있는 확실한 주가 조작범입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온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절대 존엄도 무너지고 그것을 모시던 윤석열 정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뒤져봐도 나온 것도 없는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죽이고 김건희도 살리고 하는 작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박이든 호박이든 다 같이 뭉치고 정의당도 합류해야 합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또 김건희 특검에도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적인 이 중대사에 협조하여 나라 세우기를 바로 나라 세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협조하여 체포동의안에 부결해야 됩니다. 시민들도 똘똘 뭉쳐 이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똘똘 뭉쳐 이재명을 지켜내자 세 번 해주세요. 시민들도 똘똘 뭉쳐 이재명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거는 촛불행동 그리고 촛불집회는 다양한 당적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십니다.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뭉쳐서 싸우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닙니다만 최근에 공소장을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30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압수수색을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의 무능을 본 것이 아니라 검찰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깨끗하게 살았구나 이런 거는 확인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야당 죽이기 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거부 그리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없고 빽도 없는 시민들이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1야당이고 어떻게 보면 다수당 제1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공격하는 조건 아래에서는 그 어떤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호를 들고 농성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김문진 촛불행동 상임구 공동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로 모여주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농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넘어 검찰 독재정권의 민주파괴,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다양하지만 대한민국 제1야당에 대한 기획수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가져올 정치적 파국, 민주화 민생 말살을 예상하며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이재명 구속 전면 거부, 윤석열 타도 범국민 단식 농성단이 구성되어 7일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촛불 국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제 윤석열 독재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맞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보고 체포동의안을 전면 부결시키고 촛불 국민들과 합세해 싸우기를 기대합니다. 2월 2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려는 윤석열 독재 정권의 폭고를 진압하고 잠재우는 촛불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는 2월 25일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전면 거부, 윤석열 타도 28자 촛불 대행진이 개최됩니다. 야당 정치인들과 촛불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윤석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웁시다. 촛불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촛불행동. 네, 오늘 저희 기자회견은 굉장히 짧죠? 긴 말이 필요 없는 지금 시국이기 때문에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고 기자회견 마칠까 합니다. 저희 농성을 지금 7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식 농성, 그리고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농성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이곳에서 이 시청 승려문 광장 도로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농성에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리합니다. 농성을 끝내자마자 집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와주시고요. 또 토요일 집회 끝나자마자 토요일 이후까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집회 이후에도 이곳에서 작은 큰 문화제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식 농성은 하루 단식을 기본으로 해서 릴레이로 이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많은 동참을 바라고요. 저희가 논의를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27일날 국회 그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이곳에서 다시 그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저 입장, 그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호 두 가지 정도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큰 박수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는 또 파란색 TV도 계시고 촛불한테 TV도 계시고 촛불행동 TV도 계십니다. 서울의 소리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지금 음량 들어가나요? 혹시 지금 마이크 음량 들어가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중구청이 네. 이거를 철거할 게 아니라 이걸 수리해야 됩니다. 네. 우리 권호혁 국장님 오늘 톡탑에 이제 처음으로 현장에서 지금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촛불행동 사무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권호혁입니다. 네. 오늘 네. 집회가 지금 벌써 며칠째죠? 지금 7일째 들어갔습니다. 지금 집회 중간 중에 네. 경찰의 농성단 시민분들이 연행됐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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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전국 집중 끝나고 나서 이곳에 농성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한파가 왔어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봄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추워가지고 방한 대책을 좀 세우려고 네. 저기 밑에 이제 깔판을 좀 주문을 했거든요. 네. 그 깔판 주문하면 보통 요 뒤에 이제 차가 주차를 하고 짐을 내리는 건데 갑자기 이제 그 트럭을 경찰들이 에워싼 거죠. 그래서 농성장을 추가 설치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다 했는데 아니 이 네. 지금 농성장 기존에 있는데 밑에 깔판 그렇죠, 설치하는 그렇죠. 게 추가 설치라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차량을 막고 물건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농성 실무자들이 가서 항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가 집회식으로 다 내놓은 곳입니다. 네. 이게 횡단보 저기 인도 차도까지 다 내놓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집회가 24시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회 장인의 경찰이 불법적으로 난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네. 또 하나 얘기하는 건 중구청에서 지금 이 농성장을 철거하라고 계속 개고장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청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한 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끌고 가버렸어. 네. 아니 너무 황당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공무집행 방해, 또 경찰 폭행 이런 혐의로 이제 체포를 해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 경찰들 주장을 그대로 받았었더라고요. 네. 경찰의 주장은 폭행을 했다. 폭행을 했다, 경찰을. 네. 제가 폭행을 당했죠. 그래서 완전히 그 외국 보도를 했고, 네. 그걸 또 조선일보가 제일 그대로 받았었어요. 역시 조선일보네요. 다른 언론사들은 그래도 그대로 이제 인용부호를 했는데, 네. 조선일보는 인용부호도 없이 그냥 보도를 했다고. 네. 그래서 내일 좀 쳐들어가려고요. 아, 내일 그럼 전국 집회에 대해서, 촛불 집회에 대해서 네네네. 우리 시민분들께 안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촛불 집회가 5시에 네.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시 반, 4시쯤에 이제 뭐 리허설 이렇게 좀 될 건데요. 그 전에 부스가 다 설치가 됩니다. 각종 부스가 설치되니까 미리 오셔도 되고, 그래서 부스 이제 참여하시면 네. 되고요. 제가 5시에 집회를 해서 한 시간 약간 더 지나서 반 정도 진행을 하고 행진을 할 겁니다. 서울시내 행진을 네. 하고 그 코스 안에 조선일보를 집어넣었어요.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그 퍼포먼스 좀 진행하고 이제 가려고 하고요. 내일은 야당 국회의원들 몇 분이 나오시는데 규모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고위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고위원이. 의미가 있네요. 네, 최고위원하고 사무부국장님인가 부처장님인가 네. 나오시는데 당직자시잖아요. 네. 그 최고위원들은 당에서 이제 선출된 분이신데 그러면 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지는 않더라도 당 차원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의미가 네. 커졌네요. 네. 더욱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농성에 혹시 참여하고 싶은 시민분들 계시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촛불행동 그 공식 텔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카페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청할 수 있는 구글 링크를 올려놨어요. 네. 그걸로 신청하시면 되고 날짜도 지정하시고 뭐 단식 비단식 이거 구분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 정세 토론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그 서명대를 운영하잖아요. 네. 서명대도 운영하고 또 시내 여기 양쪽에 거점에서 피켓 선전전도 진행하고 그리고 이 저녁 6시에 이곳에서 촛불 집회가 있어요. 매일 촛불 집회하는데 거기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네. 해서 하루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사실 지난 전국 집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이런 네. 의견들이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전에 그 청와대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네. 종로 쪽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종로 경찰서가 제일 직급이 높았죠. 위상이. 네. 저기 청와대가 있으니까
네, 청와대가 저기 대통령실 이전했죠. 용산으로 바뀌었죠. 용산이 제일 높았는데 우리가 촛불집회를 남대문에서 하기 때문에 남대문서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그 경험이 있는 종로경찰서의 경비과장이 이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승진했어요? 혹시? 승진인지 모르겠는데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과잉충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잘하면 승진이 되기 때문에 이 경비과장을 중심으로 한 경비 쪽에서 과잉충선을 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날 여기 농성장 설치하고 나서 경찰서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네. 저희 이따 갑자기 부산해졌어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왜 허용했냐.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들 네. 배치되고 과민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정부 겁먹은 네, 네. 것 같다고 보시나요? 바로 반응이 오는 걸 보면 이 농성장 이 싸움을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발화점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유지를 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싸움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것 같고 경찰이 매일 와서 막 호소를 해요. 언제 저거 하냐. 제발 좀. 네. 심지어는 다른 구로 가달라. 부담스러운 거죠. 관할 경찰서가 남대문인데 네. 이게 종로경찰서랑 관계가 안 좋더라고. 네. 서로 싫어하더라고요. 종로경찰서 관할로 가면 안 되냐. 네. 몸이 더 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 네. 우리 사무처장으로 이제 승진하셨잖아요. 네네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운영위원회를 했거든요. 촛불행동 운영위가 2주에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조직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그 실무자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처로 또 확대를 해가지고 실무 역량을 더 강화하고 잘 직접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집행력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무처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처장 역할을 하라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항쟁을 더 큰 판으로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요즘 점점 촛불집회가 재밌어져요. 아, 그래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사실 신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민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거라서. 네. 네. 아이디어가 더욱더 풍부해지고 더 네. 재밌는 투쟁이 되기를 네네. 저도 열심히 함께 네. 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으로 현장에서 톡터뷰를 진행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이해해 주시고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질문들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만들어가는 톡터뷰가 되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톡터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안진걸 소장님 계세요. 아, 지금 스튜디오 나와서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첫 도전입니다. 와, 너무 좋네요. 이렇게 현장에서도 하시고 그래야죠. 네. 예, 어쩐지 우리 박희선 아나운서님 저 멀리서 제가 기자회견 오는데 역방이어서 네. 환상적인 아나운서님이 한번 보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빛이 나는 뭐 가시는 데마다 자리가 빛이 나잖아요. 예. 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 99만 9천인데 네. 오늘 톡터뷰하고 안진걸TV 지금 현장 생방송으로 100만 지금 만듭시다. 자, 네. 바로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그리고 주변에 빨리 소리소리 100만 지금 99만 9천 명이니까 몇백 명 남은 거죠? 몇백 명 남았습니다. 99만 9천 몇백 명이 현재. 그러니까 몇백 명 남았어요. 자, 우리 초콜라떼 TV님도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자, 톡터뷰 하는 와중에 100만 만들어 봅시다. 네, 만들어 봅시다. 빨리 링크에서 빨리 구독하기, 좋아요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네, 아니 안 소장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보셨나요? 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당대표는 사퇴해라? 네. 아유, 아니 도대체 체포동의안하고 당대표 사퇴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공천권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면 부결시켜서 당대표를 지키고 제1야당을 지키고 민주를 지키면 그만이고 그 힘으로 윤석열의 그 부당한 정치공작, 불법정치공작을 몰아내서 탄핵시키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제일 잘 싸우고 민생경제도 유능하게 이끌어가서 지금 네. 야당 소속 지자체들이 20만원, 1인당 20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다음에 그걸 거래를 하겠다는 거, 옵션을 하겠다는데 그건 굉장히 비열하고 무책임한 태도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박영선 전 장관도 공천권은 내놔라? 네. 검찰에 수사하는 문제가 있대요. 근데 네. 공천권은 내놓으래요. 그런 아유 그건 너무 헛소리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다음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선의 경쟁을 하십시오. 정책 경쟁도 할 수 있고 정치 경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더 개혁적으로 하나, 누가 더 윤석열에 잘 맞서 싸우나, 누가 더 지금 난방비 전기로 물가 폭탄에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나, 이렇게 경쟁하면 되잖아요. 아름답게. 그렇죠. 아니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거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법원에서 영장 아직 발부가 안 됐고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면 법원에 아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 형식적인 동의서만 제출한 거지고도 네. 정부의 대통령하고 한덕수가 한동훈이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이는 아주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나쁜놈이고. 네. 자, 보통 법무부장은 공무원이고 그렇죠.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예민한 정책 사건일수록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조심스러울 뿐이다. 그렇죠. 말을 안 합니다.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이 독재정권 시절에도 심지어 그랬습니다. 이 자는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죄도 없는 윤명훈, 죄 없는 거 밝혀졌는데 또 윤명훈을 지가 무슨 고난이 있다고, 지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윤명이 죄가 있다고 제2차 마녀사냥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지 머릿속에는 이재명이 악마고 마녀라고 가정을 하고 유죄추정을 한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정책 중립도 지켜야 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될 자가 불법으로 이재명은 악마고 마니까 죽여라라고 계속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계속 내겠다고 하는 용산 집무실에 발표까지 있었잖아요. 이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사건 조작을 하고 있다는 자백을 한 겁니다. 탄핵 사유, 퇴진 사유가 또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이야기는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데 언론이 받아주니까 그렇죠. 대서특필 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데 민주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한동훈 제압 좀 하십시오. 어설프게 불러다가 저기 말리지 말고요. 확실히 준비해서 그 딸 비리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검찰 시절에 윤석열이 감찰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에 대한 감찰했던 그 감찰 방향, 수사 방향 거 다 범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각종 범죄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다그치고 제대로 몰아붙여야지 어설프게 부르지 마세요. 당할 것 같으면 부르지 말고 아예 한동훈이는 입이 근질근질한 자니까 냅둬버려야 되냐, 아예 안 불러버려야 돼. 그럼 본인이 지가 막 말하고 싶어서 실언을 할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내일 집회 참여 또 홍보해 주시고 네.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백운종 대표와 저희가 만든 고사성어가 있죠. 현대시사성어죠. 네. 배규부려일집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회도 나오고 유튜브도 보면 더 좋잖아요. 그게 바로 금상첨화입니다. 지금 저곳에서 단식도 하고 단식을 하자면 농성하는 분들, 서명운동하는 시민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유튜브로 보면서 미안하다, 응원한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내일은 미안하지 마시고 전국의 집회장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네. 날 따뜻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봄 햇살을 좀 맞이하면요 몸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 돈 드니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걸어오십시오. 전철 몇 개 정도는 운동 삼아서 만보기 깔고 걸어오면 대중교통비도 아까워서 안 나오는 분들 있거든요. 저도 만보기 깔아서 아까 저도 오늘 계속 전철을 납니다. 거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네.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막 걸어 다녀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용도 아끼고 저녁 드시기 부담스러우면 집에 일찍 가셔서 집회 끝나자마자 집에서 냉장고를 털어서 저도 우리 사무실에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어제 먹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요즘 우리 국민들 심정이 그렇죠. 네. 일단 내일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집회장으로 민주당에서 부산에서 집회하니 거기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실 분들 가시되 아무래도 부산까지 가면 시간도 많이 들고 차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실 분들 또 서울로 이렇게 적절하게 부산에서도 대규모로 서울에서 대규모로 그리고 3월 12일 날 부산에서 좌우중도합작 2차 총궐기 윤석열 타도 집회 3월 18일은 정말 전국에 100만 명 200만 명 외는 집회 지금부터 준비하시자고요. 네. 친구들한테 알려주자. 그날 동창 모임, 친구 모임, 무슨 개 모임, 뭐 연인들 간의 모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들 간의 모임, 뭐 산악회, 동창이 다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네. 3월 18일 여기서 네. 하십시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똑똑이 어디서 계속 진행하나요? 아, 지금 이제 단식 농성하시고 계시는 시민분 계셔서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톡톡이는 제 거잖아요. 아닙니다. 톡톡이는 제 거예요. 아닙니다. 톡톡이 이름 걸터뷰로 바꿔주세요. 안진걸 인터뷰, 걸터뷰. 안 돼요. 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님과 인터뷰 한번 했었고요. 오늘 이제 촛불행동 농성장에 직접 왔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여기 비춰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촛불행동 소속으로 촛불행동에서 이것저것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용수빈입니다. 네, 지금 팻말을 보니까 단식 농성자라고 써있으세요. 지금 단식 중이신 건가요? 네, 오늘 하루 농성장, 네. 농성장 담당하면서 하루 단식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있는 집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후보자 시절 때부터 워낙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뭐 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또 자살 방지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중단해라. 그렇죠. 이런 진짜 멍청이에요. 멍청해서 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또 이제 여기 농성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주의 말살이다. 그렇죠. 거부하자 이런 취지로 있는데 저도 사실 막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큰 지지는 그동안 딱히 하지 않았는데 이건 아닌 거죠. 민주주의를 그렇죠. 정말 검찰이 완전 독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농성에도 당연하게 기꺼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친구분들 가끔 만나시잖아요. 주변 친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나요?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관심 없고 이런 대화를 저는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네. 막 하고 싶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많아요. 근데도 아 윤석열은 아니지 라는 마음이 정말 10명이면 10명 다인 것 같아요. 네. 분노가 많죠.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또 20대 네, 여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또 여쭤보셨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나 당연하게 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충족이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표심을 좀 분석을 해보면 특히 남성들이 국힘 지지를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페미니즘에 대한 엄청난 어떤 분노와 반발이 좀 컸고 이준석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잘 팔아먹었죠. 사실 마치 무슨 성평등과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자 그렇죠. 여성 혐오였고 젠더 갈등으로 표를 먹은 사람인 건데 그거에 이제 속은 거죠. 다들 속았고 여성들도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 크게 지지는 안 했지만 결국 뭐 크라잉 제명 뭐 네. 앵그리 제명 저도 한 명이었거든요. 네.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떨어지니까 또 약간 기도 이렇게 빠지고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민주당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인 민주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 있을까요? 저는 사실 박지원 전 위원장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아무래도 네.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아,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네. 불체포 태권을 내려놓고 맞아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맥락으로 하는지는 알긴 알겠는데 네. 지금 그럴 때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면은 특권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죠. 근데 국힘은 그 특권을 혹시 안 받고 있나요? 그렇죠.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은 그 당 내가 뭐 빨리 더 깨끗해지고 이런 것보다 국힘이랑 더 잘 싸우길 바라는 거예요. 안에서 막 끼리끼리 뭐 이재명 대표가 어쩌다 저렇게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을 빨리 청산해라 이거를 국민들이 원하고 그렇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마치 필요한 말 되게 진보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분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농성장을 여기 경찰들이나 중구청이나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언제 철거할지 모르는 사실 상황입니다. 특히 밤에 무력으로 병력으로 여기를 들어오면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근데 따뜻해요. 네. 제가 농성장을 그래도 이곳저곳 좀 다녀봤는데 이만큼 좋은 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일가 중에는 회사 다니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녁에 밤에 좀 그래도 오셔서 같이 지켜주실 수 있으면은
물론 어렵지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내일 토요일 집회가 또 있는데 네. 여기 시청으로 꼭 좀 모여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톡터뷰의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제대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여성이신데 이렇게 정치에 깨어있는 여성분이 있으시다는 거를 제가 많은 시민분들께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용수빈 촛불행동, 네, 강남 촛불행동 네, 네. 직위가 강남 촛불에서는 딱히 없고 네. 촛불 행동에서는 뭐 언론 분들이랑 그러면 네,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많은 시민분들 네. 여기 농성장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 안에도 네. 그분이랑 계세요. 한번 네. 지금 제가 여기 촛불 행동 농성장인데요.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쭉 집회 현장 숭례문 쪽으로 오시는 길인데요. 쭉 걸어 오시다 보면 부영 빌딩, 신한은행 사이에 있는 건물에 농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 부탁드리고 또 지금 정말 남대문 경찰서에서 용서 안에서 오더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켜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번 찍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 우리 김민웅 교수님 대표? 네 상임 대표 네 김민웅 교수님과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시청자와 함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 김민웅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농성장에 직접 오시는데 며칠째 되셨나요? 며칠째 우리 이게 세워진 게 일주일 네. 됐고 틈틈이 오죠. 지금 실제로 길을 다니시면서 보는 시민분들 반응 보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점점 적극적이 되어가는 것 같죠. 네. 우리 행진을 하면 확실히 느끼는 게 처음에 이렇게 구경하다가 네. 손 흔들다가 네.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달라 그러고 같이 흔들고 그러죠. 퇴진에서 타도로 구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격렬해진 저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격렬해진 게 아니라 단호한. 그렇죠. 퇴진은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러이러해. 너 이제 물러나라. 결단을 해.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타도는 국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시간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너 정리할 거야. 그런 의지죠. 이번에 매일 네. 폭군을 저지르고 있고 폭정의 연속이니까 이 폭정은 막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지금 그럴 만한 때야. 또 임기도 그렇게 뭐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당선자가 첫날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폭정을 저지르면 그때부터 나가라고 해야죠. 그게 우리 권리예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시민분들 보면 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나요? 우리 현장에서 촛불 들고 보시는 네. 분들은 그대로 움직이죠. 이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정권이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냐. 이렇게 하다가 모두가 다 망하게 생겼네. 선진국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보니까 이건 뭐 선진국이 뭐고 거의 이건 망국의 또 위기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아주 애써서 쌓아왔던 민주정부의 역량, 또 민주주의의 어떤 강력함,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세우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무너지는 건 단순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특히 미래세대에게 네.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레스시 같은 미래세대도 정말 네.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차고 기대에 벅찬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야당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는데 본인의 아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왜 그 수사를 안 하지가 아니라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사람을 잡는 거죠. 이번에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얘기를 쭉 했더니 한동훈이라는 자가
그걸 판사패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운동은 인격 미달자예요. 어허.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야비하게 조롱하죠 사람을. 그렇죠. 그걸 자기가 이제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깐죽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 인간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남 능멸하고 야들에게 조롱하고 이런 걸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자인데 윤석열이 졸개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사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과 손을 잡고 요런 재판을 끝내고 그리고는 범죄자로 만들어내고 그걸로 권력을 계속 다져가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경찰국도 만들었죠. 네. 국정원도 국내 정치에 관여하게 만들죠. 방첩사령부도 옛날에 기무사나 보안사처럼 그렇게 민간 사찰을 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독재, 검찰 파시즘의 특징인 정보 공작, 정보 정치, 공작 정치로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자기 당인 국힘도 보면 사당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왜 선거하죠? 임명하면 되지. 거의 임명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임명하고 사당으로 만들고 공당을 정당은 국가가 지원을 해요. 근데 공당이죠. 그렇죠. 자기 거 아니거든. 야당은 말살시키고. 이게 독재의 본질이죠. 독재는 규탄이 아니라 타도다. 그렇죠. 네. 민주당은 지금 규탄하고 있는데 그거 바꿔야 됩니다. 타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민주당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바라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제대로 안 싸워서 그렇죠. 싸우려면 확실하게 싸워야 되죠. 뭔가를 다 걸고 싸워야죠. 네. 그래서 야 저건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한번 왕창 붙네. 정말 사심 없이 모든 걸 걸고 민주주의국에서 지금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집중하죠. 집결하고. 그렇죠. 네. 조금 더 강한 야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정의당도 안타까워요. 뭐 특권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체포 동의안 계속 가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굉장히 심각하다. 이 사안은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정치를 파괴하려고 하는 독재 권력과 맞서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그것이 사안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내려놓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 네. 생각을 바꾸고 촛불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민심에 네. 그렇죠.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매일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째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곳에 오시면 그 시민들 만나시고 정세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좋은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 바로 현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집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촛불의 집결지, 촛불혁명의 본부, 그래서 이 촛불이 들불이 되고 들불이 횃불이 돼서 세상을 바로잡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겁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함께 시민분들 큰 힘을 만들어 봅시다. 동참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화이팅! 네. 그리고 네. 지금 우리 박지동 화백님은 우리 촛불 행동의 고문이신데 네. 지금 잠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매번 보면은 현장에서 다큐멘터리 그림을 그려요. 오. 네. 자네도 들어있고. 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딱 네. 이런 거에 이렇게 해서 현장에 이런 증거를 다 역사적으로 남깁니다. 오. 남겨서 그래서 이 앞에 그림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오 네 여기 김근희 여사 네 네 우리 박재동 화백님도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그 보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번역 네 이재명 지키기 시청앞 농성 상에서 권호역 사무처장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일꾼이죠. 네.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해주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서울의 소리예요? 네. 오 마이 갓. 반갑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농성장에서 함께 참여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네, 시민분들 직접 만나시면 어떤 거 많이 느끼시나요? 시민들을 이제 만날 때 길거리 있는 분들하고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씩 모여가지고 또 같이 강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첫째는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이제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 지금은 낮엔 따뜻하지만 추운 날 저녁에 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오셔요. 근데 이제 촛불 시민도 다 그렇죠. 보면 자기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는 돈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빨딱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나 그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TV를 보니 이건 아니다. 돈밖에 모르는 나도 나왔다. 나와서 이건 외쳐야겠다. 그런 분이고. 또 어떤 할머니는 어째 다리를 다쳤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TV를 보고 이건 아니다.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픈 다리로 탈출해가지고 네. 나오셨대. 자기 자식들을 보면 미쳤다고 할 거라고 하면서 그래도 난 나와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도 예, 그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 정말 눈물이 나도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적이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사람이 그 참 고향도 많지만 이렇게 마음이 같고 지향점이 같고 네. 또 행동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만나는 누구나 다 반가워요. 누구나 다 정말 네. 반갑죠, 그죠?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참 훌륭한 시간을 만나고 있다 그런 생각. 또 늘 그렇게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지키자 이건 아니다. 너무나 이게 그 획책하는 게 눈에 보이고 불공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셔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뭐 연설도 잘 못하지만 뭐 어떻게 좀 하라 그래서 하면 또 같이 호응해 주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단식까지 하시고 그래서 참 고맙고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들 뭐 동승장이나 다 많이 그동안 와 보셨겠지만은 그 질서라든가 제가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네. 자료가 되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걸 내가 이건 내 자료라서 항상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모으려고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싹 다 가지고 쓰레기도 없고. 그럴 만큼 참 그 민주적이고 민주시민적인 의식이 너무 좋고 그래서 참 항상 볼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하면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나라가 이게 여러분도 저도 그렇겠지만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독재 정치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또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창피스럽고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공정을 외치면서 가장 불공정하게 모든 것들이 뭉그러져 나가는 모양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참혹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얼마나 무너질지 얼마나 뭉개질지 나중에 과연 복구할 수 그때 얼마나 힘이 들지 그래서 네.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정말 우리 시민들 영하 18도에 그 추위 저는 못 견디겠는데도 딱 앉아서 버티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날씨도 풀려서 좀 다행인데, 예, 관심 가져주시고, 아주 작은 노력 하나, 한 숟가락, 한 걸음, 이렇게 얹혀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이 되고,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가는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 이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혹시 지나가는 걸음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촛불행동에서 행진을 오늘 하고자 한다고 해서 같이 행진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단식 벌써 일주일, 5일차 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시민분 인터뷰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렇게 촛불행동 지금 단식 농성자 중에 가장 최장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식 농성 길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신가요? 현재 상태 그냥 배고프기만 하고 별 문제는 없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5일이라면 사실은 5일 동안 단식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의지 때문에 이렇게 5일이라는 장 시간 동안 단식을 하시고 계시나요? 일단 의지라고 하는 건 별로 없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님한테 대표님한테 뭐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네. 걸고 있고 막 계속 나오는 혐의 그런 거 봤을 때 다 무죄라고 뜨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말고도 오히려 더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두 분이 더 계시는데 그렇죠. 네, 그 계시는데 안 하는 너무 이게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다 보니까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떤 검찰한테도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이거 원래 제가 처음부터 이게 단식을 하게 된 건 아니고 네.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쯤에 그 비단식 농성하다가 예, 그 식당 가서 밥 한 술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네. 안에서 단식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월요일 저녁부터는 단식을 하자 해서 네. 예,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며칠간 더 단식을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며칠 이렇게 길게는 못하고요. 제가 내일은 저도 수원촛불행동이어가지고 네. 같이 내려가서 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 네.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단식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타도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행정 능력이 없고요. 네.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 바라보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약간 네 국민들을 위해 그냥 군림하는 약간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네. 21세기에 민주주의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대통령이고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일단은요 모든 국민이 예, 모든 국민이 잘 살고 약간 그리고 부족함 없이 되게 풍족한 삶을 살 수, 풍족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막 불합리함 그런 거는 없어야 돼야지 예 그래야지만 나라가 우리나라가 좀 잘 돌아갈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저도 이재명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대표를 사퇴하라라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카메라 보시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한 당이면은 같은 식구인데 그렇게 식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막 엄청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미쳤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국회의원들을 맞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저 오늘까지는 하지만 앞으로 기회 될 때 계속 와서 단식 농성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꼭 여기서 막 단식만 해야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비단식도 해당돼서 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힘으로 이렇게 뭐 농성하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겠다만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자주 와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더 같이 함께하면 되게 풍족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성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와주세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리 건희 언니가 오셨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아니, 대통령실이 건희예요. 무슨 건희 언니 비호 세력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내 서울의 소리 다 나왔잖아. 어? 나 건드리면 살벌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그치? 딱 그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지금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농성장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렇게까지 압력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진짜. 나 돋보이고 싶잖아. 이렇게 해야 돋보이잖아. 알지? 그래서 많이 찾아오잖아 지금. 예슬아. 어 진짜. 내가. 아니 요즘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어 맞아. 왜 그러신 거예요? 나 요즘에 튜닝 기간이야. 알잖아. 나 어제 나왔잖아. 나 얼굴 좀 어때? 아니 네. 대통령실 주치가 성형외과 전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 뭐 그건 뭐. 다 이거 잘하면 저거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얼굴 잘 고치면은 어 대통령실도 잘하고 어, 그런 거니까 내가 또 특별히 장만했지. 이재명 당대표를 어. 향한 체포 동의안 만약 부결된다면 계속해서 아 진짜 대통령실에서 구속영장을 아, 네. 청구하겠다 했는데 네. 이것도 우리 여사님께서 함께 맞아. 나 진짜 나 건드리면 안 되잖아. 아 떠들지 마. 누가 나 얘기한테 떠들어? 어? 아, 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 몰라? 어,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 어? 네. 여기다 철저한 패스 친 거 보이지? 네. 어, 나 돈 좀 썼거든. 아. 어? 나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 진짜 생각 잘해야 돼. 어? 오늘 영국타임즈에서 천공에 대한 의혹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나왔는데, 혹시 영국타임즈도 압수수색 가나요? 아, 영국타임즈? 아 진짜 걔네 정말 내가 그래서 장례식도 안 갔잖아. 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어 진짜 가만있지 않을 거야. 어 영국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 내가 아랍 왕자도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갈까도 싶은데 알지? 나 팔짱 끼면 다 넘어오는 거. 어? 나 바이든 오빠도 팔짱 꼈잖아. 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네 진짜 조심해. 생각 잘해야 돼. 조심해서 공부하시는 어? 건가요? 그럼. 아니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원래는 영부인으로 살지 않고 그냥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공식적인 어. 행보가 너무 많으신데 어. 대통령실에서 아무 얘기 안 하나요?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순진해 사람들이? 어? 아내에서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럴 수 있는 거고 너네 노래 몰라? 거짓말? 어떻게 불러? 괜찮아. 원래 어? 다 거짓말이야. 그 다 어? 아내로서만 하겠다 그 말이 뭐야? 어? 아내로서보다 더 하겠다. 알잖아. 어. 우리 오빠 어, 방구나 뽁뽁이고 어? 술이나 처먹고 그러거나 하라 그래 걔는 진짜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어? 다 나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지금. 무슨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아니 걔는 왜 이렇게 깨끗해? 아, 재수없게 진짜? 아 인생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야 지금. 어? 아, 더 했어야지. 더 막 돈을 끌어 들였어야지. 그래, 매수를 하고 했어야지. 지금 너무 깨끗해가지고 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원래 다 이렇게 맑은 물엔 고기가 못 살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어? 아, 이렇게 털어도 털어도 털 게 없어. 지금 기네스부 올라가겠네, 진짜. 어? 아니, 통장 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나? 네. 아, 나 진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아니 그거를 어 요즘에 노래도 나오잖아. 네. 12시에 만나요 3,300. 한번 해봐. 둘이서 만나요 3,300. 팔만주로 살짝 쿵통정거래. 아우 좋지. 도이치 모녀스 모녀스. 엄마. 엄마랑 같이 하셨다는 증거가 나온 아, 상황인데 엄마랑 같이 주가 조작하신 건가요? 아이 뭐 그거야. 살짝쿵 했잖아 살짝쿵. 못 들었어?
12시에 만져 살짝쿵 해서 금방 좀 한 거야. 나 진짜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10억 가지고 꼴랑 그거 어? 왜 난리질이야. 진짜 아니,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10억을 만질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지 말라고 얘들아. 내가 1억까지 해줄 수 있어. 어? 어떻게 나 좀 도와줘. 어? 아니 어. 앞으로 여사님 행보 어. 어떻게 되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내 행보? 내 행보는 튜닝과 아닌 튜닝 기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튜닝이 끝나면 이제 나오는 거. 그치 그치. 나 점점 예뻐질 거야. 알지? 나 쫙쫙 당기는 거. 요즘 얼굴이 많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괜찮아. 녹아내려도 돈이 있잖아 나한테는. 어? 너 돈 좀 있냐? 너 좀 튜닝 좀 해야겠다 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같은데, 지금 까불지 마, 너네. 얼마 안 갈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 못 갈 거라는 예상이 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못 갈 수 있어. 우리 오빠 술을 너무 처먹어가지고 못 갈 수 있어. 아 그래서 내가 데뷔하고 그 있잖아. 그러면 차기는 누구예요? 뭐 차기 누구겠어 나지. 나만 더 있어?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나 진짜 나 다 넘어왔잖아. 어 다 몰라? 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다 얘기했잖아. 아니, 어? 내 말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어? 어? 어? 참 진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어. 왜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호 씨가 안 되고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민심처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싸웠단 얘기가 있어요. 아 성열이 오빠랑 나랑? 네. 아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왜냐면은 우리 여리 오빠는 그냥 밥만 잘 먹이고 어 술만 저 주고 이렇게 하면 돼. 어 아... 쉬운 사람이 아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어 걱정할 필요 없어. 나 좀 도와줘. 아, 죄송해요. 저는 범죄는 돕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촛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 만약에 촛불이 더욱더 커진다면 어... 윤석열 대통령 타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맞아 그럴 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아, 난 진짜 아니 두렵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드라마 난 좀 즐기거든 다. 어. 뭘 즐기세요? 나 인생을 즐겨야 돼. 원래 그런 거야. 나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해외 순방 갈 때마다 하나씩 꽂혀 놓잖아. 네. 어? 또 갈아타야지. 어?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쉽게 사는 거 아니거든. 너 쉽게 살면 안 된다. 어? 인생 쉽게 사는 거 아니야. 쉽게 안 살아. 언니 언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분향소 앞에 가서 함께 행진하고 네네.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희예요. 아니고 예, 저 예, 촛불행동의 김지영 총무국장이라고 하고요. 네, 돈 좋아합니다. 어쨌든 저도 건희 언니 못지않게 여러분의 후원과 네. 돈을 좋아하는 그런 촛불행동이 네. 지금 후원이 많이 부족하죠? 네, 맞습니다. 네, 싸우려면 네.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군자금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촛불행동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리고 네, 네.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아 제가 오늘 뭐 많이 농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 김건희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그 책임을 지고 지금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주 또 촛불 행동 집회 진행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 함께 나와서 함께 해주시고 예, 저는 중앙 상황실에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오시면 김건희 여사 만날 수 있나요? 네네. 네. 제가 없으면 무전으로 때려달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네,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많은 시민분들 꼭 참여 네네. 부탁드립니다. 뭐, 네,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말 우리 좀 어찌 보면 분노스럽고 막 울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시민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울면은 윤석열이 좋아해요. 김건희가 좋아합니다. 네. 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네. 어? 코미디 같은 세상 정말 어 우리 국민들이 힘 떨뜻 뭉쳐서 하면은 해낼 수 있다. 해낼 그런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네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랑해요 박예슬. 네. 네. 어 지금 아 네 지금 네 분향소로 지금 행진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경찰에 연행됐던 우리 촛불 행동 관계자분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연행됐던 사람 아니세요? 아 네. 얼굴 안 나오게. 아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우리. 네네. 혹시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고요. 네. 단식농성 4일차. 네. 이렇게까지 단식농성 하시면서 촛불행동의 자원봉사 하고 계신데. 네네. 이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계기는 여기 나온 뭐 다른 연예인들과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차선 아닙니까? 네,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있죠. 아니, 요새 동양 당선된 후에 네. 지금 국정 운영 보면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 많이 드세요? 아, 지금 우리 같이 단식하고 있는 25살 이남석 군이 네. 네, 운영을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12구 네. 참사 이후에 제대로 된 네.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네네네. 상황인데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네. 국정운영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 이대로 쭉 갈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뭐 발전이란 건 생각할 수도 없고요. 이보다 더 퇴보할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같이 해주셨으면 가장 좋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단식도 참여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선뜻 나서기 힘들고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저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시간도 있었고요.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나라도 안 하면 뭐 누구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나왔어요. 네. 용기 내시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 내서 네.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린다고 네. 전해주셨습니다. 아, 네. 같이 하면 괜찮아요. 네. 쫄지 마시고요. 네. 같이 합시다. 그러니 예, 많이들 나와서 특히 내일 28차 저희 전국 아 전국은 아니구나 촛불 집회 때 많은 분 참여하셔서 예, 윤석열 타도록 같이 외칩시다. 네, 네 같이 합시다, 여러분. 네, 함께 네.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톡터뷰는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마이크 혹시 소리 들어가나요? 갑자기 소리가 끊긴 것 같아요. 혹시 소리 들어가고 있나요? 네, 잠깐의 음향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톡터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깡패무도한 양아치 망나니 정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더욱더 가열차게 한번 싸워보도록 저희 톡터뷰와 서울의 소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오늘도 우리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저는 월요일 1시 톡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